사실 이 레시피를 제가 공개를 안 하려고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자취아지 TV의 자취아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엉 샐러드를 조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김밥에 넣은 우엉도 싫어할 정도로 우엉을 싫어했는데요. 우엉을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우엉 샐러드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해서 여러 사이트를 찾아가지고 직접 만들어도 보고 이렇게 해서 완성된 레시피가 자취아지 우엉 샐러드입니다. 시간도 5분 정도로 아주 간단합니다. 사실 이 레시피를 제가 공개를 안 하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제 채널을 봐주시는 이런 시청자 분들에게 제가 뭔가를 이렇게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맛있으니 꼭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엉을 이렇게 마트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요즘 한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할 겁니다. 그래서 보통 1인분 기준으로 한 반 개나 한 개 정도 이렇게 밥 먹을 때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 한 개를 사용해서 샐러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엉 같은 경우에는 이 껍질을 벗겨야 되는데요. 껍질에 영양분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치중에 집에 있는 필러를 이렇게 껍질을 벗기게 되면 영양성분이 다 이렇게 떨어져 버리거든요. 다른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칼등으로 이렇게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쿠킹 호일을 이용해서 껍질을 한번 벗겨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호일이 딱 준비됐습니다. 호일을 살짝 이렇게 구겨 주겠습니다. 펼쳐 가지고 시중에 목욕탕에 때밀이하고 비슷합니다. 때를 밀듯이 이렇게 한번 식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깨끗하게 벗겨졌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너무 이렇게 하얀 부분까지 하시면 안에 껍질에 있는 영양분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한 이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보시면 이 까만 거는 칼로 삐져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엉을 썰어 보겠습니다. 우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변색이 아주 빨리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썰시고 이렇게 썰자마자 물에 좀 담그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엉을 써는 방법은 이렇게 내가 일정한 길이를 잘라서 이렇게 편으로 썬 후에 써는 방법도 있는데 빠르게 썰기 위해서 이렇게 어슷 썰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께는 한 2mm 정도? 500원짜리 동전 두께로 한번 썰어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써셨다면 또 요렇게 길쭉한 모양으로 우리 조금 성냥개비 정도 크기로 썰겠습니다. 이렇게 썰 때도 일정한 두께가 있어야지 좀 음식이 조금 이쁘게 나오거든요. 다 썰었다면 물에 좀 담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우엉 같은 경우에는 쓴맛이 있기 때문에 열을 한번 가해야지 이렇게 쓴맛이 조금 어느 정도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요거 물에 잠깐 놔두겠습니다. 물을 한번 깔아주고 물기를 다시 빼주겠습니다. 이렇게 물기를 한번 쫙 빼주고 전자레인지에 좀 돌리겠습니다. 물에 태시셔도 되거든요. 근데 전자레인지 하시면 좀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엉을 넣고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한번 돌리겠습니다. 이거는 양에 따라 조금씩 틀린데요. 1분에서 2분 정도 사이면 어느 정도 익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엉을 전자레인지에 돌리겠습니다. 겨자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요네즈를 조금 넣어 보겠습니다. 마요네즈는 이 정도 분량이면 조금밖에 안 들어가는데 일단 넉넉하게 좀 만들고 한번 맛을 조정해 볼게요. 두 숟가락 2 테이블 스푼 정도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무 맛으로 겨자를 약간 넣어주겠습니다. 겨자는 4분의 1T 정도. 이거 좋아하시면 많이 넣으셔도 되는데 한 정도 넣겠습니다. 그리고 간장 3분의 2
2티스푼 정도 넣어주겠습니다. 뭐 조금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간장을 아주 약간만. 너무 많이 넣으면 색이 이렇게 별로 좋지 않아 나오거든요. 색을 대충 보고 이렇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설탕을 조금 넣어주겠습니다. 설탕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조절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한 1티 정도 넣어보고. 너무 달면 또 맛은 없고 너무 안 달아도 또 맛이 없거든요. 설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바로 무치게 되면 수분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근데 이 설탕이 흡습성이라고 해가지고 이 수분을 좀 빨아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엿이나 이런 것보다는 설탕이 더 낫거든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뭐 이 정도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걸 한번 무쳐보겠습니다. 또 많이 넣으면 또 맛이 별로 없거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살짝 여기에 소금을 조금 넣겠습니다. 소금을 나중에 또 싱거워지니까 소금을 살짝 넣겠습니다. 소금 살짝 넣고 그 다음에 깨 소금이 없을 경우에는 손으로 이렇게 진이기면 되거든요. 바로 으깨가지고 이렇게 살짝 넣겠습니다. 이런 음식을 담으실 때는 어느 정도 약간 볼륨감이 좀 있는 게 좋거든요. 볼륨감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또 이쁘게 보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깨를 살짝 뿌려주겠습니다. 마무리로 살짝 보이시는 괜찮게 나왔거든요. 보통 이렇게 시판 데는 참깨 드레싱을 이렇게 묻혀도 되는데요, 이런 거는 식초가 별로 들어가면 별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이 우엉의 고소한 맛을 살리는 그런 느낌으로 요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정도 뭐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우엉 샐러드 이거 보이시나요? 영상 잘 보셨나요? 요리사 생활 하면서 반제품이나 완제품만 써서 우엉에 대한 정보를 잘 몰랐는데 이번 영상을 찍으면서 뭐 저 또한 많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편에는 스테이크 굽는 법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